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 수능특강 현대시 오늘은 저세라고 하는 시를 같이 정리해봅시다. 자, 1랭부터 정리해볼게요. 저산에 저세 돌아와오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저세라고 하는 대상은 되게 중요한 대상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화자의 상황을 대신 전달해주는, 대신 표현해주는 대상이 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식으로 화자의 감정이나 혹은 상황을 대신 표현해주는 자연물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저세가 객관적 상관물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서 지금 화자의 상황을 표현해 줄 거예요. 화자의 상황을 표현한다. 자, 그러면 화자의 상황이 바로 어떤 상황이냐면 운대요. 자, 그러면 운다는 거를 통해서 화자의 상황은 지금 부정적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이다. 자, 그러면 부정적인 상황도 우리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될 거냐면 우리 지금 이거는 좀 반영론 쪽으로 봐줘야 하는데요. 김용택 시인은 1980년대의 부정적 현실을 배경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 이 시에서도 이 부정적 상황은 1980년대로 한번 생각해서 우리 시를 해석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어둡고 캄캄한 저 빈 산에. 자, 그러면 이 빈 산이 바로 부정적 현실을 의미할 거예요. 빈 산에 저세 돌아와 우네. 자, 그러면 저세 돌아와 우네라고 해서 우리 지금 아까 1행에 나왔던 시행을 반복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시행 반복을 통해서 지금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운율 형성. 운율 형성.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정적 상황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강조할 겁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가세. 자, 그러면 가세라고 해서 우리 일단 청류형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이야기하진 않지만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 어디론가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세라고 하는 걸 통해서 화자의 의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화자의 의지 그리고 어디론가 가고 싶다라고 하는 화자의 소망 이걸 드러낼 거예요. 우리 그리움 저 산에 갇혔네. 자, 그러면 이어서 좀 볼게요. 저 어두운 들을 지나서. 자, 그러면 이런 부정적 현실을 지나서 저 어두운 강 부정적 현실을 건너서 저 남산 꽃산으로 갈 거래요. 자, 그러면 저 남산 꽃산에다가 동그라미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 남산 꽃산이 바로 화자가 가고 싶어하는 공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화자가 가고 싶어하는 공간 뭐를 의미할 거냐면 바로 이 부정적 현실이 끝나고 올 새로운 세상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 남산 꽃산은 새로운 세상 이걸 의미하게 될 겁니다. 저 남산 꽃산에 우우 꽃 피러 가세. 자, 그러면 우우에다가 우리 밑줄 그어볼게요. 자, 이 우우는 지금 의성어, 입으로 소리를 내고 있는 의성어를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감탄사로 본다면 영탄법으로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지금 이 남산 꽃산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기대감. 꽃 피러 가세. 자, 그러면 가세라고 해서 우리 또 청류형 반복하고 있죠. 자, 이어서 볼게요. 산아, 산아, 산아.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산을 세 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부르는 거를 도노법이라고 하죠. 자, 세 번이나 반복해서 불렀어요. 자, 그러면 산아라고 부르면서 지금 여기에서는 화자의 기대감을 한 번 더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남산 꽃산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함. 기대와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 어둠을 태우면, 저 어둠 이런 부정적 현실이 태우면 타오를 산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산은 어떤 걸 의미할 거냐면 바로 이 어둠을 태워버릴, 즉 부정적 현실이 끝낼 존재가 될 겁니다. 부정적 현실을 끝낼 존재.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산, 빈산이라고 하는 거는 부정적 현실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산이 있는데 이게 부정적인 빈산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산이 스스로 어둠을 태우면서 타오르면
거기에서 이제 뭐가 될 거냐면 꽃이 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꽃이 핀 남산 꽃산이 바로 긍정적인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산이라고 하는 대상은 부정적 대상이기도 하지만 부정적 현실을 끝낼 존재이기도 한 겁니다. 적꽃산에 눈부시게 기쳐오래. 자, 적꽃산에 눈부시게 기쳐오를 새하얀 새요. 자, 그러면 기쳐오른다라고 해서 새가 위로 올라가는 우리 상승적 이미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상승적 이미지를 통해서 지금 조금 밝은 느낌, 희망적인 느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새하얀 새요. 자, 우리 여기에 새에다가 또 표시 한번 해볼게요. 새하얀 새. 자, 우리 아까 일행에 나왔던 저 새는 화자의 상황을 표현해주는 객관적 상관물이었어요. 자,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새하얀 새는 아까 객관적 상관물로서 화자의 소망이 투영되어 있는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소망이 투영되어 있냐면 지금 이 꽃산이 되면 새가 자유롭게 날아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날아오르고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는 새기 때문에 자유롭다. 화자의 소망을 지금 투영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 여기에 쓰이고 있는 표현법 좀 정리할게요. 새여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도노법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시각적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눈부시다, 기쳐오른다, 새하얗다 이런 거 다 시각적 이미지죠. 아, 자, 그러면 우리 아라고 해서 영탄법 사용하고요. 지금은 저 어두운 빈산에 갇혀 저 새는 또 밤새워 울고 우리 어둠 속에 꽃같이 아픈 눈 뜨고 있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부분이요. 아부터 해서 마지막까지는 현실을 다시 한번 또 인식하는 부분입니다. 현실을 인식하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우리 마지막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꽃같이 아픈 눈에다가 형광펜을 좀 쳐볼게요. 자, 그러면 꽃 같다라고 하는 거는 긍정적이죠, 여러분. 왜냐면 우리 아까 남산 꽃산, 긍정적인 시어였잖아요. 꽃 같다고 하는 거는 긍정적인 겁니다. 자, 근데 아프대요. 아프다는 건 부정적인 거잖아요. 긍정적인 거와 부정적인 것이 같이 쓰이면서 지금 역설법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되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역설법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게 무슨 말인지 한번 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이 산에서 남산 꽃산을 만든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제 봄이 곧 오잖아요. 봄이 오면은 꽃이 피는 게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되게 자연스럽고 그냥 쉽게 꽃이 피는 것 같겠지만 나무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여러분? 나무는 그 추운 겨울을 견디고서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낸 게 꽃이에요. 그러면 그 꽃을 만들어낸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 아닐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꽃같이 아픈 눈이라고 한다는 거는 지금 이 부정적 현실에서 꽃을 피운다는 게 꽃을 피우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다. 어렵고 힘든 일이다. 자, 그렇지만 어떡해요? 그거에 포기하는 거 아니죠. 그 아프지만 그 눈을 뜨고 있대요. 자, 그러면 그 눈을 뜨고 있다는 거는 이 새로운 세상이 올 때까지, 꽃산이 될 때까지 자기는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에서는 하지만 눈을 뜨고 자기는 견디겠다라고 하면서 화자의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저세라고 하는 시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중요한 부분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이 시에 대립적 이미지가 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에다가 세모와 동그라미로 다 표시를 해두었어요. 세모는 부정적 현실을 의미했었고요. 동그라미는 새로운 세상을 의미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시에서 저산 그리고 저세라고 해서 우리 맨 앞에 이 저라고 하는 음절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저라고 하는 거 맨 앞에서 반복하는 거를 우리 두운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두운을 통해서 운율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예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이 저라고 하는 거를 계속 반복한다고 했잖아요. 이 저는 지시어예요, 지시어. 자, 그러면 이 지시어 저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시적 대상으로 지금 초점을 모으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 산, 저 새라고 해서 이 산과 새 이런 시적 대상으로 초점을 모으는 그런 효과를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예요. 화자가 누군지를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실게요. 자, 우리 여기에서 화자는요, 나가 아니에요. 화자는 우리입니다. 우리. 자,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화자가 우리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요, 지금 이 부정적인 현실을 겪고 있는 게 나 하나가 아니죠, 여러분. 80년대 시대 현실이니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예요. 자, 그래서 이 우리는 부정적인 현실을 사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자, 그렇기 때문에 화자는 우리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주제입니다. 자, 주제는 부정적 현실 인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실 극복에 대한 소망 드러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저세라고 하는 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이제 다음 시에서 또 보도록 할게요. 안녕!